강원 CBS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CBS 방송 연합 예배를 방송해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변 공간을 정리해 주시고 예배 5분 전부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방송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경건히 참여해 주시고 준비된 예물은 섬기시는 각 교회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 하신 분들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며 남은 시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연합예배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회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부서기 김수한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 감화하시며 복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운 번역본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둑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담비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이혜미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과 생명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온 인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방송 예배를 청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각 사람을 안으시고 각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적으나 많으나 거둔 열매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지내왔지만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에 한숨보다 감사가 탄식보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풍족했는지 새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고난의 때조차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난의 때가 길어진다 하여도 기도로 이기며 견디고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세움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진리의 영, 전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상의 정죄와 비판으로 고통받고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지만 인내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경건의 능력으로 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세상의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도 막지 못하고 정부의 규제도 막지 못하고 38선도 막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열방들이 보고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찬양 속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온 지면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사 지치고 쇠약해진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러분 모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임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사, 간호사, 행정공무원, 방역요원들을 위해 기도 바라며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바랍니다. 본 예배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본 예배는 강원 CBS 라디오와 스마트폰 앱 레인보우로 주일 낮 12시 5분부터 1시까지 청취할 수 있으며 유튜브 계정 강원 CBS로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사랑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김영란 권사께서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부르는 도하며
이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향기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최정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양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죠.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오늘은 본문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님의 섬김을 좀 받는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도 못하고 소그룹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쓰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30년 또 40년 사역하다가 선교지 다 두고 돌아왔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말씀으로 제가 좀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우상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데도 관심이 있어요. 섬기는 방법 가운데 품위를 떨어뜨리고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도리어 전능하신 공급자, 은혜의 수요자의 영광을 가리는 섬김도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우처럼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사우랑처럼 엉뚱한 열심으로 섬기면 그거는 섬김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각을 주는데 사도행전 17장 24에서 2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시다. 그분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구절은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에게 섬김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을 호흡을 만물을 주신 분이다 그래요. 그러면 섬기라와 섬기지 말라는 왜 이렇게 충돌할까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을 우리가 베푸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는 모든 시각을 경고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동안 충성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다 묶였어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반성도 해봐요. 저도 한때 젊은 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30대 거의 10년은 선교지에도 나가 있어 봤는데 혹시 우리가 섬기는 섬김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베푸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그런 잘못된 섬김은 없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암시하는 식의 섬김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개울의 근원되는 샘을 개울이 채우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은 우리에게 햇빛을, 공기를, 빛을, 식량을 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돈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사야 64장 4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어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적이 없다. 이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 갔는데 이제 그들을 다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 주온 글씨를 지우시고 신부로 다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신이 이방인 신 중에 있냐?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일을 못해도 이렇게 포로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한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교회를 능력 있게 하고 부흥시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인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고용주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는 거죠. 그분은 늘 스스로 일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겼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법궤 찾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놀라운 건 법궤 찾으려고 어느 방법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죠.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자족, 그러니까 스스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의존적인 파트너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일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코로나도 뭐 하나님의 하심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더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좋은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받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 눈을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조력자들을 찾고 계십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하는 광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광고입니다. 복음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도와라, 교회를 도와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실 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원어로 하면 이 몸을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기대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할 그 사람을 찾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배경 말씀은 아사왕인데 아사왕은 구수의 백만 대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이겼는데 바사가 적은 군대로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를 의지하니까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당신이 도대체 왜 이런 망령된 짓을 하느냐 이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 전쟁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 의지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이기게 할 텐데 왜 이렇게 일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팀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도움이 될까요? 1순위로 도움될 어떤 선수를 찾는 스카우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경기에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직접 공을 들고 터치다운을 준비하고 있는 무적의 오히려 풀백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분의 전쟁이나 그분의 사역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태 속에서 이제 프로그램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니까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볼 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죠? 시편 50편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살림의 모든 짐승과 가축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닭과 좀 예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본문들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너무 많은 짐승을 갖고 와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의 제사에 아주 질렸다. 여러분, 그 많은 짐승을 갖다 바치는데 기뻐하지 않고 제사에 질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드릴 걸 안 드려 그래요. 소만 갖다 드리고 양만 갖다 드려서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정말로 드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달라시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부족을 달라 그랬어요. 너희의 약함을 달라 그랬어요. 너희들 죄, 사망, 저주를 다 나에게 다오. 그거 내가 다 해결하고 너희들에게 승리 주겠다, 축복 주겠다, 영생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런 걸 안 드려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적인 열심이 좀 많아서 그냥 일단 뛰고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선교 마치고 몸이 많이 망가져서 지금도 아직도 안 좋아졌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20년 넘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몸도 치료해주고 목회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병들고 고생을 해도 안 고쳐줄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됐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복음을 오해했었구나.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성겼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은 다 그래서 바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늘 제 부족을 드려요. 하루 두 시간, 세 시간 그저 제 부족을 드리고요. 제 죄를 드리고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씩 제 몸도 치료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을 군사로 모집하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요, 아파야 모집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병자인 것을 자랑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는 그 오신 이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주장하고 나의 잘남을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잖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넌 죄인이다 이러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다, 넌 의인이다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병자임을 고백해. 그래야 하나님이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병원이에요. 여러분, 환자들이 의사를 섬긴다, 말이 안 되죠. 환자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고 의사를 탁 매트에서 눕히고 환자가 거기다 주사를 꽂는다, 말이 안 되죠. 교회 오면요, 무조건 의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나의 병, 나의 죄, 나의 약함을 알아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야, 날 섬기지 말라 그래. 또 그렇게 섬기려면 나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를 믿죠. 그래서 그분들이 처방을 하는 대로 또 치료하는 데는 몸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라 그러면 또 순종까지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처방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까지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엘리야도 여러분 그 영적 암흑기에 길르앗 저 산속에서 하나님이 긴 세월 훈련시킵니다. 그 영적 흑암기에 쓰려고. 우리가 이 코로나에 아무것도 못하는 건 정말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 기회다. 이때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하나님에게 많이 알아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 하나 볼게. 베푸는 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늘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원, 성화 이런 단어죠. 구원, 성화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달려있지 않아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이 받는 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일당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일하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로는요 구원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일꾼이 돼야 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 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꾼이 돼야 돼. 예.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의 영광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아무 값도 없이 공로 없이 십자가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영광 찬송의 영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널 사랑한다 그랬어요. 제가 또 고민하다 하나 깨달은 것도 그거예요. 예, 탕자가 있고 아들이 있죠. 큰아들. 여러분 큰아들은 왜 아버지 밑에 있는데 염소새끼 하나 못 얻어먹고 회개를 못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은혜를 받은 자들의 회개도 하죠.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성경을 가만 보니까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은혜가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이 탕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건 탕자는 염소도 먹어봤고 아버지 밑에서 양새끼도 먹어봤고 돈도 또 지금 많이 받아서 나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가 고플 때 아버지의 베푸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얻어잡수는 네, 우리가 무릎 꿇어서 섬기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베푸는 자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위대한 영광에 우리가 노력을 더하는 건 모나리자 작품에 덧칠을 할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퇴색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빌어서 섬기기를 시작한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라. 이것 때문에 제가 젊은 날에 약간 좀 오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요 헌신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화도 오직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아놓고 섬김과 성화는 율법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행위로 돌았어요. 이거 깨닫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죠.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칭의를 위해서도 일하셨다면 성화를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베푸는 자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되나요?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하면서 주님 책망합니다. 섬기지 않으면요 책망받아요. 섬겨야 돼요. 아, 그러나 그 전에 섬길 때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섬김에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는 섬기지 말아야 되나 그걸 알으라는 거죠.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은 주모의 손을 보며 자비야 은혜를 구하는 여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요 마지막 4절에는 안일한 자들의 조롱이 넘치고 교만한 자들의 조소가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배경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는 뭐를 해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섬김은 언제나 근본적으로 자비를 내가 받는 거지 하나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섬김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 일을 대신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섬김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섬겨요? 돈을 돕는 게 아니죠. 돈이 우리를 다스려요. 거꾸로. 돈이 강력하게 속삭이죠. 행복을 약속하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사는 것으로 돈을 섬기는 거죠. 예. 돈 유익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의 힘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을 함으로써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훨씬 높은 수준의 행복에 눈을 떠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다니엘이죠? 대제국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의 어떤 가까운 측근, 돈, 명예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가 날 말려? 죽여라. 나는 이런 나라에서 국무총리 별로 오래 하고 싶지 않다. 왜 그렇죠? 재물이 명예가 권세가 주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행복을 다니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경제 위축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이런 거 말고 훨씬 높은 수준의 행복을 교회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인이 줄고 교세가 줄고 헌금이 줄어도 끝까지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주를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에는 이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하고 하나님 영광에 맞춰줘야 된다. 사람이 기쁘고 교회가 높임받는 섬김 말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행위 봉사가 줄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오히려 이때 그분 앞에 많이 엎드려서 그분의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시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을 멋있게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깨달을 게 많은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된 섬김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 부르신 후에 학성감리교회를 섬기시는 김홍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다함도 변함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담없는 은혜와 도우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CBS 방송 연합예배를 방송해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